안녕하십니까. 영미학 전공 통역단 연구팀장을 맡은 영어영문학과 1사학번 곽진석입니다. 네, 저희 팀 연구 주제는 세종시 방문 외국인들을 위한 교내 학생 통역 파견 시스템 구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목차는 총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연구 주제를 학생 통역단 시스템 구축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기존의 학과 수업을 듣게 되면 영어 지식과 통번역 지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단지 지식 습득에만 머무르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역 지식 역량 강화 교육과 실전 통역 훈련을 병행시킨 교육을 실시하여 통역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통역단 시스템이 학교 내에 구축이 된다면 학과 내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학생들은 통역단을 통해 통역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직무 경험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나아가 학교 측은 세종시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 또한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연구팀 구성입니다. 이러한 연구팀 구성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우선 학생들의 자발적인 통역 교육 및 통역 역량 강화 교육이 선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행 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수시로 교수님들과의 피드백을 통한 통역 역량 강화가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진행했던 탑투 바텀식 교육이 아닌 버텀 투 탑식 교육으로 연구팀이 구성되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진행을 위한 도서 선정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총 이렇게 다 10가지 도서를 선정하였고, 이 도서를 읽고 스터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독서 클럽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독서 클럽 시간에는 통역 관련 서적을 읽고 통역 지식을 공유하고 통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또한 세종시와 관련된 서적을 통해 세종시 내 통역 장소를 사전 파악 을 하고 미리 공부를 할수 있으며 공부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통역 훈련을 통한 본인의 실전 통역 능력 또한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저희 팀이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세종시 기관 통역 수요 조사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사이트인 구글 설문지 사이트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이러한 통역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통역 교육 및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 활동을 통해 버텀 투 탑식 통역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학생들은 수시로 교수님들 간의 교육 피드백을 통해 통역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실전 통역 사용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 통역 종사자들의 조언 및 경험을 듣고 실전 통역 지식을 학생들은 쌓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멘토 교수님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하여 실전 통역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실전 통역 훈련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멘토 교수님과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전 통역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발표회 시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제 교내 통역단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학생들은 통역단을 통해 자발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고 또한 직무 경험 또한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전 통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통역단 실전 통역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며, 세종시 통역 수요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순환 시스템은 단순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과 내에 직접 설치하여 장기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갖고 추후에 세종시 기관들의 학생들이 직접 파견되어 간단한 의전이나 수행 통역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